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신이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 신이 있는 사람이나 대운에서 신이 들어오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은 12지지 중 9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 신에 해당이 되는 9번째입니다. 자, 얘를 보자. 네, 신. 사주 원국에 신이 있는 사람들, 원국에 있거나 대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 신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됩니다. 금. 금은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결실. 결실은 신금과 유금을 이야기해준다. 유금. 얘는 완숙했다는 걸 이야기해. 완숙. 양력 9월달입니다. 양력 8월달이고 9월달. 얘는 완숙됐다는 거죠. 결실이 완숙됐다는 것은 얘는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는데, 이 신은 결실은 결실을 상징해주는데 결실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실이 익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신은 빨리 달을 보자. 달. 양력으로 얘는 입추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입추 가을의 시작이죠. 그러면 양력으로 8월 5일 다음 달입니다. 보통 8월 5일에서 9월 5일을 이야기합니다. 8월 5일 입추 가을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데, 수확의 계절은 계절인데 뭐냐, 이제 가을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냐, 얘는 미성숙이라 이거라 미성숙. 연글지가 알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왜? 가봐라. 다음 달 8월 5일, 9월 달 5일 들판을 가보라 이 말이에요. 들판에 가보면 벼도 나락, 벼도 아직 익지가 않았고, 온갖 과실들 가서 봐봐라. 과실들 열매를 봐라. 아직은 풋과일이다 이걸 이야기해 줘. 풋과일 미성숙됐다는 걸 이야기해. 여기서 모든 사주의 풀이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져. 통변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통변이. 그러면 신이 들어왔을 때, 아, 얘는 미성숙이구나. 벌써 딱 감을 잡아야겠죠. 뭔가 덜 익었다 이걸 이야기해. 그러면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근데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태어난 원국에 이렇게 사주에 있는 사람들, 원국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태어난 시에도 있는 경우고, 태어난 날에도 있는 경우, 일제도 있는 경우, 신이 있는 사람들, 일단 내 사주팔자에 내 자식 주변에 신이 있는 사람들, 뭐냐, 얘는 일단 미성숙이다. 그러면 내 기둥 중에서 4분의 1이니까 25%가 이미 얘는 뭐냐면 대기 상태, 뭔가 쓸모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4분의 1이니까 4일 중에 하루는 뭐냐, 별볼일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말은 뭐냐, 가슴 앓이 속앓이 하면서 산다. 일주일에 1.78일, 그러니까 거의 이틀 가까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신 하나만 있어도, 사주팔자 신 하나만 있어도 격이 좀 낮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용이 못 되고 이무개가 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때를 기다려서 치고 가야 한다. 특히 신월에 있는 사람들과 신시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 직장 자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일찍 초기에 자기 능력 발휘하기가 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크게 성장을 할수 있는 단계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타고난 것이 아직 덜 성숙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네 운명 자체는 덜 성숙돼서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가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있는 사람은 화기를 만날 때 이때는 풀리다 이렇게 설명했죠. 화가. 강렬한 화기가 될때 화극금을 해서 금을 가지고 빛을 주어서 얘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월에 있는 사람들, 신월,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뭐냐,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해서 맨땅에 헤딩하고 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일반인에 비해서 보통 사람에서 이신한 글자만 있어도 맨땅에 헤딩하고 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뭔가 두 배, 세 배를 뛰어야 똑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덜 성숙되어 있으니까. 성숙되어 있다는 건 뭔가 익히려면은 내 노력과 수고로 여기를 익혀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허벌나게 뛰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쌍코피나게 뛰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 쌍코피나게. 눈깔이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러니까 이 신 한 글자가 이 미성숙이라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태어난 일지의 신을 갖고 있다. 배우자의 신을 갖고 있다. 그것 또한 뭐냐. 다른 일지에 비해서 아픔이 있다. 이걸 주는 어떤 글자가 있다는 걸 떠나서 배우자 문제에서 가슴 아래 소가리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 일지에 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는 뭘 이야기냐면 제발 이걸 좀 기다려라 이걸 이때 기회 시간을 기다려라 이걸 얘기해 시 얘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을로 가서 더 시기가 지나서 얘가 연결해야죠. 그러니까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겠죠. 더럽다 이거 난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왜 난 더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사주 원국에 신이 있는 사람도 무조건 화의 기운 자체가 있냐 없냐 이 화기가 없으면 일단 맨땅 헤딩하고 다니고 스스로가 두 배 세 배 고생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장명할 때도 신월에 태어난 사람들 신이 있는 사람들 무조건 그냥 이 앞뒤 보지 말고 사주 모르면 뭐냐 일단 오행상 화의 기운 자체를 작업을 해줘라. 화가 있는 글자를 갖고 장명해 준 것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십시일반 도와줘라. 이걸 원국에서 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럼 대운에서 어떠냐. 신이 들어왔어요. 신. 이것이 벌써 이거 뭔가 흉내를 내려고 결실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지 결실 지가 열지 제대로 읽지도 않은 것이 잊지도 않은 것이 들어오고 지가 결실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냐 시행착오 이걸 해야죠. 그래서 신대운이 들어오면 시행착오 이거죠. 시행착오. 시행착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얘기해요. 직장인들 보세요. 신대운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신 직장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은 뭐냐 신대운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할까 관둘까 할까 관둘까 할까 직장 그만둘까 때려치울까 계속 다냐 고민하는 것이 신대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영업자는 어떻습니까? 때려치울까 말까 접을까 말까 폐업할까 다 고민하고 있다는 걸 얘기죠. 이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 그런데 결국 뭐냐 신은 이렇게 고민하지만 뭐냐 뇌만 아프고 마음만 아프고 빠방난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하나를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신대운에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대운의 직장인들은 뭐냐 그대로 가라 고통스러워도 그대로 가라 직장인들 힘들지만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접으려면 깨끗이 접고 접어버리고 아니면 그대로 가라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도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힘들죠. 근데 사주 이럴 때 원국에 의해서 이때는 이제 이때 들을 때 사주 원국에 의해서 얘가 어느 시기 어떤 쪽에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얘네들이 알려주겠죠. 사주 원국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 하나가 있음과 동시에 이렇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요. 그래서 신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러면 갑신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신 신이 막 있는 사람들 신신 신자가 두 개 있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 그런 사람들은 시행착오 많이 겪고 삽니다. 맨 땅에 많이 헤딩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입추 시작이 됩니다. 가서 들판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 이 말에 들판에 가서 과연 배나무, 사과나무 가고 그 다음에 밤나무도 가서 한번 봐보세요. 한번 밤 풀에 쳐가지고 한번 까보세요. 밤이 연그르는가 안 연그르는가 까봤자 못 먹고 다 버린다 이 말이야. 사과 다음 달 8월 달에 가서 한번 가보세요. 가서 예를 들면 사과 그 중에 이제 일찍 조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신 속에 경금이 있으니까 일부 괜찮은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10중 8구가 그렇다는 게 이해할 정도는 피해 나갑니다. 그러나 10중 8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가 얘는
지 놓아두면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니까 어떤 놈이 와서 깨줘야겠죠. 그래서 오행상 화의 기운 자체가 왔을 때 괜찮다 이걸 얘기해. 화는 뭡니까? 얘기했죠. 얘기해. 이것이 괜찮은 글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과연 이런 부분에 조정을 받고 있느냐, 이 조정을 못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이 신이라는 글자는 그 격이 위아래가 격이 괜찮냐 아니면 진짜 힘들고 맨땅에 해당하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대원에 있는 사람들 일단 뭐냐면 돈이 다 흩어진다 이게 뭐죠? 빠방 난다. 송사시비가 일어난다. 몸에 상해 수술도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대원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신대원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